안녕하세요. 아트 스토리 큐레이터 미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넥서스 지식의 숲에서 나온 박인조 저자의 죽음을 그린 화가들 순간 속 영혼을 담다에 소개된 그림과 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빠서 죽음에 대해 그리 깊이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 죽음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있고 목동은 양을 치고 있는 한가롭고 목가적인 어촌의 전경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리겔이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인데 이카루스를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발명가 다이달로스의 아들로 크레타 섬의 미궁에 갇혀 있다가 아버지가 밀랍과 깃털로 만들어준 날개로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너무 높게 날다가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날개가 녹아버렸습니다. 가장 짜릿한 기쁨의 순간 죽음을 맞이해버린 것이었죠. 다시 브리겔의 그림으로 돌아와 보면 자세히 보면 겨우 사람 다리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이 다리의 주인이 바로 하늘을 날다 추락해 바다에 빠진 이카루스입니다. 특이한 점은 주변 그 누구도 물에 빠진 이카루스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일에 너무 집중하느라 이카루스가 떨어지는 것을 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애써 이카루스의 죽음을 못 본 척 외면한 것일까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져 바다에 풍덩하고 빠졌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 걸까요?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한스 홀바인의 죽음의 춤 연작 중 상인입니다. 오른쪽의 해골은 이 상인에게 다가온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상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돈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두 점의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은 1500년대에 그려졌지만 죽음을 외면하고 남일처럼 생각하는 21세기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은 매우 일상적이고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 이유는 어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일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의 국민화가 에드바르 문크는 어린 시절부터 겪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림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충격을 숨김없이 표현했습니다. 문크는 5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죽은 어머니와 어린이를 그렸습니다. 침대 위에 죽은 어머니가 누워있는데 그림의 중심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 앞에 소녀처럼 보입니다. 소녀는 형태도 더 크고 색도 더 선명합니다. 주변 인물들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윤곽만 대략 그렸지만 이 소녀는 붉은색 옷을 입고 얼굴도 선명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감당하기 힘든 얼굴은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인 절규에서의 표정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문크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소녀는 문크의 한 살 위 누이인 소피로 알려져 있는데요. 9년 뒤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실에서의 죽음은 소피가 죽던 날의 장면으로 앞서 보신 그림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보다는 그 주변인들의 모습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소피는 침대 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상실의 슬픔과 충격에 빠진 가족의 상태는 표정과 행동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문크는 가족이 겪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남일처럼 우리가 아무리 외면을 해도 사실은 언제나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회화를 대표하는 전통주의 화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의 죽음 앞에 평등입니다.
그림에서 시신 위로 날아가는 천사가 흰색 천으로 시신을 덮으려고 합니다. 시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대지 위에 누워있죠. 저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간의 본질이자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과연 우리는 죽음을 꼭 두려워해야만 하는 걸까요? 슬픔이나 충격에 사로잡히거나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고도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의 저자 해피 웰다잉 전문가인 박인조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삶의 모양과 색깔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를 인정하고 제대로 볼 줄 안다면 죽음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자 선명한 삶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상징주의 화가 조지 프레더릭 와츠의 지나감은 바니타스, 즉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죽은이가 귀사임을 알 수 있는 방패와 창, 투구 등이 관 앞에 널려 있습니다. 모두 번쩍거리고 새것처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갑옷과 전투 장비를 갖추고 근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말에 올라앉아 있던 기사의 영광스러운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지나감이란 그림은 이렇게 인생의 영광과 찬란한 순간도 결국 지나가고 만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박인조 작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다른 상징성을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이나 슬픔 역시 결국은 지나가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든 고통이든 영광이든 즐거움이든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에 끄달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언제 죽을지 모를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죽음은 우리가 삶을 바르게 이끌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자랑도 무리한 욕심도 허영도 아닌 인간 본연의 삶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시간이 모두가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특별히 주어진 시간임을 깨닫는다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지나감을 알기에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귀중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의 먹고 살기도 빠듯한 일상이지만 우리가 현재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음에 대해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좀 더 현재에 집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